아니 나는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성심리학에 의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관계에서 절정에 다다르지만 여자들은 의외로 불감증도 많고 그리고 관계를 한다고 해도 절정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. 그치? 그리고 남자들은 딱 그 사정이란 징후가 있지만 여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그게 워낙 또 주관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통계 자료로 나오기 힘들단 말이야. 그래서 뭘, 어? 뭘 느꼈냐고. 오르가즘? 오르가즘. 오르가즘? 조용히 너 누가 들어. 아니, 물론 쉽지 않지. 여자란 게 남자들보다 웜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, 남자가 여간 테크닉 강하고 배려심 강하지 않다면, 여자가 스스로 쟁취해야지. 쟁취? 뭔가 페미니즘적이고. 진짜 충격적인 건 남자들이 여자의 그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야. 핵심? 응, 핵심. 성감대 말이야. 성감대? 클리토리스. 야, 너. 클리토리스. 조용히 좀. 픽션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지. 왜? 그만 보려고? 학습해야지. 딴 거 있다면서 또 틀어봐봐. 첫 경험부터 변태로 몰리기 싫음. 그만 보셔. 네. 조금. 남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. 내가 뭘 먹었지? 먹긴 먹었지. 중간에 패스, 총각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내가 그렇게 긴 걸 먹었나? 아?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스티커도 있었고 그런 제품이. 국빈이빵. 아, 그래. 어릴 때 있었어? 네, 그럼요. 그만이다. 우리가 뭘 먹자고? 혹시 한 문제 우리가 뭘 먹자고? 근데 내가 아까 뭘 먹었어?